어? 집이야. 게임 도중에 부금 안 틀어요. 아, 괜찮아. 안교두님, 세계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막 좀 적을게요. 예. 네. 한시. 알았어요. 김태경 한시 vs. 5시. 몽군. 자, 현재 지금 스코어가, 2대0입니다. 자, 몽군 아마 500억 더블? 근데 내가 한 가지를 말해줄게. 네요. 만약에 이 경기를 몽이가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볼 때는. 그라운드 이동 진짜 모릅니다. 어, 진짜 나는 그 마인드거든. 네. 분명히 다음판 종종 우리한테 기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밍님 팬가 감사합니다. 올리 어서오세요. 그렇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거든. 네. 너는 그러면 보성아, 너는 그러면 몽이가 몇 퍼센트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편하게 보는 게 낫죠 일단은. 왜냐면 기대가 하면 상처도 슬픔도 커지기 때문에 마음 편히 보겠습니다 그냥. 거의 사실상 너는 15%도 아니란 말인데 아니야 씨. 김태경이어서 아 몽군 9월 김태경전 2승 11패. 아니 그 2승이 이번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일 수 있어 그 2승이. 야 몽이가 태경이랑 상대전적 2승 11패라고? 네. 야 생각보다 많이 이겼네. 야 이거 야 잠시만 이거 모른다. 야 잠 일단 왜냐면 0%는 아니잖아 승률이. 아니 이거 내가 볼 때 모르는데? 어? 야 빌드 지금 짤먹었는데? 말인 찍어 이 자식아. 어 오케이 빌드 짤먹었어 쫙. 좋아! 원서치잖아요! 원게이트 더블 이거 무조건 찍고 해도 되거든요? 아니 초반 빌드로 봤을 때는 그거 7대3인데? 7대3? 아 형님부터 7대3이나 아씨! 야 이 새끼야 이게 어떻게 잡히냐 여기서! 아... 나 몽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번씩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할 때 나 진짜 이런 게 좀... 아 이건 진짜 프로페셔널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이게 잡히냐. 나 진짜 다른 거 다 괜찮거든 몽이가. 예 형. 밥도 맛있게 잘 먹고. 네. 아니 이럴 때는 진짜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진짜 만약에 프로레이더에서 이런 거 잡히면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야 돼요 진짜. 못 나간다 다음부터. 남편이 못 나가요 이런 그래. 프로브 잡히면. 그래 SCB 형 몰래 꿈추는 건지 존나 쩌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막말로 인정. 아 진짜. 와 잠깐만. 오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로보틱스 보면 이거 MB 안 줘도 되거든요. 제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몽이가 그냥 엠백 안 찍고 아카데미 안 찍고 우펙 뽕뽑기? 아니면 탱크 타이밍? 한 그냥 그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투팩 5탱크 그 마리 한 마리씩 찍으면서 가는 거 있지. 어, 마리 한 8마리 엄마 진짜 죽여도 엄마 리버야 돼 무조건. 투탱 5탱크 8마린 3SCB 요런 옷이 하기를 난 바라거든. 봤어 형님 봤어요. 봤다고? 다 봤어. 로봇 느린 거 다 봤어. 어? 야, 뭐하노? 아니. 나이스.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태경이는 지금 보성이 가르고 몽이 지금 진영을 못 봤잖아. 예측만 하는 거잖아. 오케이. 나이스. 진영을 캐는 걸로 리페어해. 태경이가 지금 게이트가 느린 걸 봤기 때문에 이러면서 태경이 형 빌드 아 이러면서 리본가요? 리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형이 또 똑똑해서 로보틱스 없는 거 그 보여주고 이러면 태란이 심리가 쪼이게 하잖아요 형 말대로. 그치 그거 막으려면 리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 근데 얘 또 운영이네 그냥 하던 대로. 아 아니야 이러면서 리버 갈 수 있어 지금. 어, 리버죠 이러면서 태경을 이러면서 리버가 가능해. 내가 택자랄이잖아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리버 안하면 5탱크 오면 못 막아요. 야 아니야 트리플이야 왔다 보성아 왔다 근데 그러면 빌드 졌어요. 왜냐면 이게 벌초예요. 어? 어? 아 그럼 졌죠. 불리하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줘도
못하게 김태경 상대로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이기려고. 아니 근데 내 생각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엠베까지 인다. 아씨 아카데미까지 있네. 야 좆됐다 개 신맞춤 당했네. 아 개 좆됐다. 아 좆나 진짜. 야 쌌다. 야 이 정도 상황 되면은 내가 통쇄도 안 진다. 예? 아씨 어? 아니 알겠습니다. 어 맞아 맞아. 지금 상황이 뭐냐면 드래곤만 뽑아도 이기는 상황이야 진짜. 맞죠요? 하... 아니 지금 상황은 진짜 드래곤만 뽑아도 이기는 상황이라니까 여러분들. 하... 어? 야 전다. 야 근데 그 와중에 또 몽이가 12시 브라보! 브라보 12시요! 야 왔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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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야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빨리 들어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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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야 오늘 몽이 밥 안 먹었나? 왜 그러냐 오늘? 뭐 밥 안 먹었어 오늘? 야! 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이렇게 타이밍이 어떻게 하나같이 안 맞을 수가 있는지. 얘 진짜 야 무슨 드라마로 연출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겠다. 야 뭐 이렇게 딱딱 안 맞냐 어떻게? 딱딱 맞는 게 아니라 딱딱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딱딱 안 맞냐 어떻게? 뭐냐 이거? 야,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뭐냐면 몽이가 트리플을 대놓고 찍었다는 거. 어, 다행이야. 그나마. 형, 이러면서 태경이 형 포즈도 같이 줘. 봐봐, 얘들아. 봐봐. SK2는 이렇게 하더라고. 형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 예, 네, 아둔이랑 포즈 동시에 찍는 거. 그러면서 공유로 찍으면서 그냥 안전빵으로 포토 하나씩 찍고 하는 거? 아... 이해하긴 하네요. 야, 근데 테크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 태경이도. 트리플을 빨리 먹었기 때문에. 그 대놓고 코멘트 한 건 나이스였다. 그러니까, 베리 나이스지. 뭐든지 빌드는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 전술도 그렇고 지금 태경이의 이 빌드와 전술이 물론 상대적으로 좋았던 건 맞거든. 근데 지금 내가 볼 땐 이건 완전히 개씨 운영이야. 5대5라고 본다 나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프로토스가 4멀티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상황이 강제된 상황이거든. 4멀티만 잘 견제를 하면 이거 몰라. 내 마인드는 그래. 지금 프로브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1 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제가 봤을 때 제가 약간 지금 잠깐 뭔가 미래를 봤는데요. 어어. 그냥 토스가 아, 원아비터 때 그냥 이벤트 후키에 뚫릴 것 같은 느낌. 지금 어 나 지금 방금 봤어. 눈 깜짝했을 때 악몽 입고 온다. 이거 악몽인가 근데? 눈 깜빡했는데 잠깐 미래가 보였어. 야 근데 보성아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다. 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 있어 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그러지 마. 오성아 이거 있어 딱 왔을 때 맞고 1업 딱 돼서 200대 나가서 찔리는 사이즈 그래. 오케이. 야 무슨 몽이가 무슨 뭐 어? 뭐 그냥 뭐 프로게이머 시절 때 뭐 그냥 뭐 어? 두드려 맞고 다니는 그런 게이머였냐? 몰수패 당하고 영원히 못 나왔는데요 형? 아 진짜요? 미안해. 아씨 나랑 세 근데요 사룡이 늦추는 판다. 야 이거 12시 벌쳐 이 플레이. 야 잠시만 통그린 간다. 이거 팩트다. 진짜 이거 싫어하다. 봐봐. 야 잠만 컷한다 무조건. 아 근데 드라곤 간다. 아 아이씨 아이씨 야 몽이 내려와야지. 버튼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움직인다. 그렇지 몽아 살아있다. 야 씨 어떻게 딱딱 마주치냐고. 와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냐. 몽구는 이렇게 딱딱 맞고 김태경은 이렇게 딱딱 다 맞냐.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되냐 게임이. 와 저쪽은 여러분들 진짜 고급 세단 탄 느낌이겠다. 최우선 박서원 진짜 예 노가리 까고 있죠 여러분들. 근황 토크하면서 아 존나. 야 우리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황 토크하면서 야 우리도 지금 게임 쫄리게 보는 게 아니라 근황 토크하면서 여유있게 막 이렇게 뭐 어? 드립도 좀 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짬이 안 난다. 게임 경기 보는데 지금 완전 이거 와 와 저쪽은 분명히 이거 게임 얘기 안 할 거야. 이겼어 게임 안 하지. 게임 얘기 안 하지. 게임 얘기도 안 하지. 게임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야 거기다가 11시까지 됐다. 아 좆됐다. 야 우리는 무슨 벤츠가 아니고 무슨 세단 고급 세단이 아니고 거의 이거는 뭐 무슨 리어카예요? 아 돌아버리겠네. 야 그 난 야 근데 잠깐만요 변수 있습니다.
뭐. 1년이야, 2일 앞에, 이제 찔, 뭐, 아직도 1업 안 됐어, 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아이씨. 와, 진짜 진심 느껴졌다, 아이씨. 아니, 근데 태경이 게이트 늦게 올렸어. 왜냐면 투마치 띄운다고 지금 게이트 늦거든요? 야, 잠시만. 늦어, 이거 게이트. 야, 지금 태경이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거 한 싸움만, 요거 한 싸움만 내가 볼때 시간 버팀, 어? 어, 알테나 200가면 형 몰라요, 진짜. 야, 몽이 이거 한 타면 있어. 있어요. 왜냐면 태경이 형 지금 200 뚫기 아니어갖고, 이거 내가 쎄. 리콜이거든, 태경. 벌써 쎄가요! 어! 야, 야, 모른다. 야, 야, 모른다. 아, 근데 보지, 포토, 아이씨. 심시티, 아이씨. 야, 진짜 모른다. 야, 심시티 뭐냐? 아, 씨. 야, 심시티 뭐냐? 어? 야, 잠만. 왜요? 잠만의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미니맵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저거 전진하면서, 탱크가 전진할 줄 알았는데, 탱크 숫자가 왜 이렇게 없냐? 어, 아니, 뭐, 벌쳐 뭐, 뭐해? 야! 야! 엄마! 벌쳐 개꼬라 봤다, 아이씨. 아. 아. 야, 팩토리 한 두 개 늘려가지고 그냥 올인 가자. 야, 구스밖에 더 있냐, 지금, 막말로? 야, 태경이 200이다. 어, 야, 잠깐만, 어? 아니, 말 봤어. 엄마야? 말이, 빙사 상태 됐어. 야, 모른다? 이 타이밍이 뚫기 오면 막히죠? 야, 지금 몽이가 오늘 밥을 안 먹고 막대사탕 하나만 먹었대. 이 형 뚫기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저도, 어, 야, 야, 야. 이겼어, 막았어. 야! 무조건만, 야! 야! 못 막으면 나갔는데, 이 타이밍 오는 거. 야! 뭐? 어! 진짜 이겼어, 김태경. 야, 야, 이겼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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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이겼다. 진짜, 운동하네. 아, 아비토는 안 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리콜이나 이거, 리콜 방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형, 이거 진짜, 그, 이거 1업 때 나오면 이거 이기는 사이즈예요. 야, 잠만. 야, 1업 때 나오면 어떻게 막냐? 포르소스가? 어? 나 이거 진지하게 말한다. 이거 내가 볼 때 모른다, 지금. 진지하게. 진짜 모른다, 이거. 방금, 박은 거 존나 컸어, 방금. 리콜가 나 김태경 어거지 리콜 분명히 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200대 200은 몽군데 김태경이 형도 맞지 모르지 이 형도 몰라 똑같아 태란이 이겨 잘 싸우면 야 잠시만 야 몽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있는데 지금? 어? 뭐야 이거 야 지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몽이는? 이겼단 마인드인데요? 이거 지금 이겼다는데? 이제 이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게임 플레이가 내가 졌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겼다는 마인드로 마인드를 받고 있잖아 지금 야 이거 내가 지금 그림 그렸는데 김태균 6시로 리콜 오는데 개꼬라 박고 0시에 다 밀리는 멀티 6시 개꼬라 박으면서 한다 야 근데 옆쪽으로 다 보고 있다 이게 아이씨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제 나가야 돼 와 이 인간 뭐 7시까지 먹으려고 해 와 김태균 3시에 포토 박으려고 해 이거 벌천말로 견제해야 돼요 야 잠시만 괜찮아, 아, 괜찮아. 이게 후속 멀티가 테란이 여기라서 나가면서 센터 멀티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왔어, 나왔어. 야, 잠시만. 2렙이야, 2렙이야. 잠깐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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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방위협 바로 찍어줄고요. 그러니까 스탯시스는 몇 마리야? 스탯시스는 3방이거든요, 여러분들? EMP 잘 써야 된다. 야, 스탯 3방이라고? 네, 왜냐면 아비터 200이잖아요,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야. 야, EMP 한 방 맞았다. 보성아. 네? 보성아, EMP 한 방 맞았어, 야, 아비터 한 방에. 네. 야, 스탯시스 한 개밖에 없어. 야, 보성아. 스탯시스 한 개밖에 없어. 보성아. 한... 진짜? 보성아 이겼다! 야! 진짜 이겼다! 야 진짜 이겼어! 스톰인데 아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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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짠데? 김태형 스톰 잘못 지었어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 야 이겼어! 이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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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몽, 몽아 나가자 몽아 제발 나 몽아 나가야 된다 몽아 제발 빨리. 몽아 제발 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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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에 타 싹 뜨거워서 가 아! 뭐야 어디가? 이거 어? 어따 이 새끼야! 아씨 뭐야 이 새끼 잠깐 반전력 너 방금에 너 뒤진다 진짜 야 뭐해 야 지금 뭐하는 야 뭐야 어? 어?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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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이씨 아 좆됐다 개좆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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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몰라서 갔어 후속까지 이거 밀었어 밀었어 야 야 근데 몽이 병력 많다? 3부터 반이에요 야 몽이 병력 많다? 야 유닛 확인했고요 어? 어? 야 태경이 질럿이 없어 11시에 오는데 흩어졌고 이거 부딪히면 죽는 거야 야 2업 이거 토스 절대 못 이긴다
토스 절대 못 이겨. 이거 절대 못 이긴다. 기왕이 내줬다. 어? 뭐야? 이거 절대 못 이겨. 내 장담할게. 나 프로토스 레전드다. 야, 나 프로토스 레전드 출신이야. 적당히 해라, 보성아. 이거 프로토스 절대 못 이겨. 나 프로토스 레전드 설준 출신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절대 이거 못 뚫는다. 이거 테란이 무조건 먹었어. 장담할게. 야, 뭐냐? 야, 뭐야? 야, 뭔데? 먹어. 응? 야, 추가타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와, 아니야! 어른댐 불리면! 배틀 두 마리 있고! 몰라! 아직 모른다! 야, 봐야, 이거 먹으면! 야, 이거 뭐야! 야, 디펜 걸어! 디펜시브 걸어! 몽아! 디펜시브 걸어! 그렇지! 야, 몽이 추가타 존나 늦게 왔어, 지금! 몽아, 추가타 빨리 보내라. 몽아, 추가타 빨리 보내. 상대 드라곤 비유롭다. 몽아, 상대 드라곤 비유롭다. 야, 태경이 200이다. 존댔다. 아씨. 야, 탱크 풀면 안 돼. 뭐해? 몽아! 아, 여러분들 공복이에요? 제발. 야, 몰라. EMP 먹여. 아, 추가타 존나 늦게 왔다, 보성아. 아. 추가타가 존나 늦게 왔어, 얘네들이. 어? 야, 어? 야! 어? 엄마? 아이 양반아! 아까부터! 아, 개좆됐다, 씨. 아. 형님, 아까 프로토스 레전드에서 그 싸움 어떻게 된 거예요? 니가 그 타이밍에 별풍 받고 있었잖아. 단 한 개도 안 터졌어요. 아까부터 하는데 무슨 별풍선. 야, 마이크 끄고 네가 별풍선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지금 운빨 날린 거 아니야, 고성아. 운빨이 날아간 거 아니야, 네가. 아, 얘 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야, 사실상 아까 전에 대형 싸움 이게 1업 때 이겼잖아. 그때 저 그냥 올인 병력으로 진군해가지고. 그래서 뭐뭘 얘는 고개 왜 갔어 7시를 그죠? 아씨 난그 딱 하나처럼 3시 딱 먹고 앞마다 깨고 12시 깨면 이기는 거야. 그치. 어 돌리려고. 맞지 어 그냥 뻘쳐만 추가타 다 보내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야, 잠만. 몽이 지금 3협인데? 엄마? 야! 근데 여러분들! 야! 반단 그러면 이겨. 7시 안.. 자, 잠깐만. 아니? 야, 자, 이길 수 있어. 이것만 한번 마음을. 아니, 그게 아니라 보성아 지금 유리한데? 유리해. 이것만 마음을 이긴다. 몽아, 이것만 한타만 맞자. 야! 엄마? 이렇게 치여? 아니, 근데.. 야, 탱크가 없냐? 몽이는? 야, 7시 커맨드만 날아가면 되잖아. 야, 어? 엄마? 야! 이겼는데? 야, 이겼잖아! 어? 커맨드 뛰어! 커맨드 뛰어! 입구만 살려! 야, 입구만 살려! EMP 잘 쐈고! 야, 이거 이겼어! 이겼다! 이걸 왜 줘? 드라곤 없는데! 다 빠는데, 여기 있는 거! 셋이다! 어? 야, 몽이 왜 뻘쳐가 또 없냐, 갑자기 또? 야, 진짜 이거. 보다가 진짜 농담 아니고 수명 단축 되겠다. 아, 야, 씨. 야, 코멘트 날라갔어. 아비터에 설마 날라간다고요? 아! 아, 씨. 나 아비터에 커맨드 날라간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지금.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아. 와. 와.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너무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거 아니냐? 느낌이. 너무 억울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형, 이거 팀 그대로 한 번 더 가야 진짜 될 것 같은데요? 야, 솔직히 말해줘. 운이 없었어, 우리가. 진짜로. 태경이 너무 세다, 야. 뭐냐? 뭐 사기야? 어, 야, 잠만. 어? 잠만. 엄마? 이거 어떻게 됐고? 그거 맞고? 어? 야. 어, 나왔어. 유니 나왔어. 아니, 잠시만요. 모른다. 어? 야, 테란 어찌 됐든 간에 삼삼업이야. 아, 삼협이네. 어, 어? 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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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진짜 몰라. 어? 야, 진짜 모르... 아니, 보성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른다. 그만하세요, 형님!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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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아, 진짜 말아! 보라니까, 네가 지금 상황을? 어? 진짜 모른다고, 보성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 뭐야, 몰라, 이거로. 야, 잠깐만. 야, 12시 말랐잖아, 태경이! 진짜 몰라, 이거! 야, 몽이 코멘트 안 지어놓고 뭐 했냐, 7시. 아! 아, 쌌다. 아! 아, 쌌다. 아, 형님, 이거 우리 몽이한테 따끔하게 형 선별사 회초리 한번 교초리 한번 들어주세요, 형. 솔직히 말할까? 네. 몽이가 이거 못했다고 보기 힘들다. 보성아, 솔직히 말할게. 태경이가 너무 잘했어. 그렇죠. 아유. 아, 사진. 아, 죄송합니다. 잘 고생했어, 몽아. 몽아, 수고 많이 했다. 너가 못했다 그날 태경이 너무 잘했어. 어, 진짜로. 솔직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로. 태경이가 너무 방금 너무 잘했어. 솔직히 몽이 너 진짜 잘했거든. 잘했어. 그 2일업 때 한번 태경이 꼬라박았을 때 있지. 어, 그니까요. 그때 7시로 네가 병력 뺐잖아. 그때 네? 7시로 병력을 한번 돌렸잖아, 네가. 사실 그냥 진격하지. 그때 그냥 못 먹어도 고라는 마인드로 정면으로 그냥 가면서 올리뻘쳐만 찍어가지고 그냥 물량싸움 힘싸움 힘대 힘으로 막 밀어붙였으면은 앞마당 깰 수 있었고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셋이로 날아가는 거잖아. 날려가면서 네가 셋이 먹고 12시 자연스럽게 날아가잖아. 끝나는 거였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잘하긴 잘했어. 태경이가 그렇게 못하게 만든 거지, 쉽게 말하면. 했어. 너무 물렸어. 옛날 여기 딱 나갔을 때 트라우마가 3시 먹을지 7시 먹을지 너무. 이럴 때는 그냥 3시 먹는 게 나아. 아, 그치. 아, 왜냐면 니가 아까 그 사실상 그 천지개벽 건곤일척의 승부를 날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부족했네요 진짜. 아니야, 내가 볼 때 넌 진짜 잘했어, 몽아. 2일업까지 진짜 니가 잘 맞췄어. 감사합니다. 사실상 내가 아까 전에 너랑 1대1 했었잖아. 존나 두드러 맞았는데 또 그런 몽이를 갖다가 또 이렇게 또 태경이가 또 아, 참. 아, 이렇게 되니까 좀 억울하고 아쉽네. 아, 우리가 질 팀이 아닌데. 아하, 우리 대낮에 술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건. 야, 우리 3대0으로 두드려 맞은 거야, 지금? 네, 형님. 아, 이건 참 못 잘 것 같은데, 오늘. 아니, 지금 뭐 마음, 그냥 내가 지금 체감상으로는 그냥 뭐, 이제 스폰 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3대0으로 두드려 맞았네, 이미. 야, 이거 뭐. 아, 이거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다. 이거 우리 저쪽 솔직히 김태경 인정하는데 두 명 뭐야 여러분들 떨어지들 아닙니까? 아, 다시 한번 가야 돼. 이거 우리 참 못 잔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방금 진짜. 아니 근데 사실상 네. 나도 솔직히 1경기 나가서 할 말 없게 두드려 맞았고 몽이도 사실상 졌고 팀플도 우리가 졌지만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팀플로 갈까? 팀배 재밌지. 이건 팀배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 멤버로 팀배 가능하다. 솔직히 막말로. 아,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 왜냐면 태경이를 갖다가 보성이나 몽이 둘 중에 한 명만 잡으면 되거든. 저쪽 두 명은 마무리 기호 형도 이겨. 기호 형이 잔다. 저쪽 두 명은. 솔직히 말할까? 나 네. 서킷 존나 못해. 솔직히 말할게. 이거 핑계는 아닌데 만약에 호선이가 어? 호선이가 네. 만약에 아까 서킷 브레이커스가 아니었으면. 후원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드라군 양방향 싸먹었어요 진짜. 너 보성이 너 넷살 알지? 알죠. 내가 팔질럿으로 어? 투혼 있잖아.
양방에서 떨구면서 들어갔으면 이거 솔직히 말해 다가다니 소모전 존나 당하면서 그 12시가 너무 협곡처럼 좁아갖고 그니까 리스폰 나면 저야 이길게요 진짜 어거지로 졌다 우리 어거지로 졌어 씨. 야 요거 진짜 3대4로 팀배 가면 진짜 볼만하긴 하겠다 어? 아, 진짜 역시 아, 너무 잘한다 형님들 진짜 빨리 너도 한마디 해 이 자식아 지금 빨리 구성이 말면 김영방은 이거 지어 짜내도 안 나와 이거 고름 짜내도 안 나와 좀 먹튀 당했잖아요